이 간다마는 우리가 네. 돈을 컨트롤하기 위한 세 가지 네. 법칙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무슨 네. 법칙인가요? 제 6의 습관에 나오는 건데요. 네. 돈을 어문에 보면 이제 돈을 이계해라. 이계라는 건 한자로 몹시 사랑하라 그런 뜻인데 네. 사랑하라. 돈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네. 부자들은 사실은 진짜 돈을 진짜로 좋아한대요. 이따 조금 이따 다시 부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돈을 컨트롤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되게 이제 우리는 뭐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약간 돈에 대한 좀 제의식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돈은 더러워. 에이 지지. 네, 그쵸. 애들이 이제 돈 만지면 그 돈 더러워. 그쵸. 돈은 사실은 돈이 어느 사람들이 만진 거니까 네.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고 네, 뭔가 돈만 집착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그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돈에 대한 제의식을 갖지 마라. 가질 필요가 없다. 첫 번째. 그리고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심플하면서 중요한 건데요.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을 많게 해라. 그러니까 돈이 절대로 돈이 그러니까 나가는 흐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돈 100원이라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그 원칙만 지키면 절대로 그쵸. 망할 일은 없겠죠. 그쵸, 망할 일은 네. 없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100원이라도 더 많이 들어와요. 그쵸, 예. 그쵸. 만약에 100원을 나가, 마이너스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안 쓰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마이너스를 안, 그러니까 어떻게든 벌던 수단과 방법을 걸지 않고 그쵸. 예, 돈이 제대로, 예, 그러니까 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라. 예, 단돈 100원이라도. 그것만 지키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예, 돈이 벌리게 된다. 근데 이 단순한 법칙을 안 한다는 거죠. 그쵸, 그쵸, 맞아. 네. 심플하지만 아주 안 한다는 거죠. 네. 확실히 부자 되는 법이죠. 그렇죠. 확실히 부자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처음에 잘 만들면, 야 진짜 말 되네. 네. 진짜 비상식적이 또 아니지만 비상식적이니까. 네. 아무도 안 하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마지막은 보통 우리가 이제 특히나 월급쟁이들은 뭐 그 누구한테 이게 보통은 월급도 그렇고 뭐 이런 연수입을 이제 정해진 연수입을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연수입을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잠재의식 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실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에서 이제 그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갖지 말고 말았을 때 그 일본 그 원서 책에는 이제 돈 부자들은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대체 어떤 걸까?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책에는 안 나온 얘기지만 책에 잠깐 나오지만 진짜 돈을 사랑 사실 이게 믿거나 말거나지만 일본에서는 물론 이제 제일 비싼 화폐가 만엔짜리 우리나라 돈 10만 원 네네. 또 우리는 이제 5만 원이지만 돈 냄새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아마도 5만원짜리하고 만원짜리 냄새가 다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도 한국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일본도 맡아보셨어요? 일본도 맡아보셨어요. 네. 근데 일본, 그래서, 맞는 얘기인 건데, 실제로 일본의 만엔짜리는 네. 가장 비싼 종이를 쓰고, 오, 그래요? 네, 그리고 가장, 거기도 향이 들어있대요. 오. 네, 그러니까, 잉크도 좋은 잉크를 쓰고, 네. 그래서 실제로, 가장 그 냄새가 좋대요. 오. 세상에 그, 우스갯소리도 가장 좋은 냄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만엔짜리 세지폐 냄새 네네. 두 번째는 네네. 갓난아기의 요 머리 정수리 네 정수리의 냄새 약간 좀 뭔가 좀 떠오르시죠. 네. 정수리의 냄새가 고소하잖아요. 네. 그 두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돈 냄새가 야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죠. 돈 냄새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냄새를 잘 만든다는 게 뭐 거기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자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돈을 정말 좋아한다면 네. 보통 우리가 뭘 좋아한다 그러면 뭐 상사하게 뭐 기억을 하겠죠. 네. 네,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자 돈을 정말 좋아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5만 원짜리가 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면 신사임당은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디테일이 다 기억나세요? 그거 안 나죠.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하는 거예요. 이제 세미나에서 예를 들어서 간담한 선업이가 자 여러분 자 정말 돈을 좋아하십니까? 네, 돈 중에서 뭘 제일 좋아? 당연히 만 원짜리가 좋죠. 만 원짜리가 집에 그러면 자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거 만 원짜리 한번 그려보세요. 야 앞뒤를 그려보세요. 야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그쵸 안 나죠. 이게 뭐였지? 뭐가 있었지? 아, 누가 있긴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 그 하여튼 뭐 어떤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뭐 신상인 것처럼 그 인물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인물이 어떤 표정이었지? 야 그 뒷면은 또 뭐가 있었지? 뭐 예를 들어서 그 만화이라는 숫자는 어디 있었지? 아니면 뭐 일본 한국은행권 이런 건 아래 있었나? 네. 오른쪽에 있었나? 네. 플로우의
현금이 있었던 그게 가운데 있나? 어디에 있나?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런데 네. 진짜 신기하게도 어떤 그 세미나에 가서 보통은 다 못 그리는데 대부분 다 못 그리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제 간담원사가 다른 사람이 이제 그것도 강의를 하러 간 건데요. 일반 또 유명한 이게 돈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강사가 있어서 네. 강의를 하러 갔는데 네. 여기서는 신기하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잘 그리더래요. 그러면서 심지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만 엔짜리 뒷면에 무슨 뭐 이렇게 줄무늬가 있대요. 네. 야, 그 줄무늬가 일곱 개였나? 여덟 개였나? 아니, 줄무늬가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일곱 개였나? 여덟 개였나?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돈을 다 잘 그리더래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강사가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잘 그려요? 그랬더니 네. 뭐라고 대답을 하죠? 진짜 저기, 아, 이분들이요? 그게 이제 카드 회사의 어떤 그런 모임이었는데, 주최하는 모임이었는데, 보통 이분들은 자산 한, 청구에서 100억 이상 되는 그런 부자들만 모아놓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 부자들은 진짜 돈 냄새뿐만 아니라 돈의 디테일을 갖다가 진짜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측하면 그렇게, 네, 그런 거라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가 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쵸, 사랑한다는 게 아니, 사랑하면 모든 게 이뻐 보이고 그쵸, 그쵸. 모든 걸 기억하고 싶고 그쵸.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쵸. 네, 그거 똑같은 거. 돈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 네.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근데 진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역시 이 부자는 다르구나. 다르네요 진짜. 네. 다르네.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네. 아예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네 진짜. 네. 그 정도로 돈을 좋아야 된다는 거. 또 한국어 또 여담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일본의 그 어느 컨설턴트가 간담원사의 제자 같은 사람이죠. 간담원사가 네. 실제로 이제 이 그 책으로 썼지만 네. 이걸 또 이제 한 과목 한 과목 다 이렇게 강의로 녹음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6장 네. 돈을 이해하라, 돈을 몹시 사랑하라 하는 그 대목 CD로 이제 발매가 됐었는데 네. 그걸 매일 아침 농담이 아니고 매일 아침 들었대요. 3년 동안. 3년 동안 그냥 기획 그냥 그걸 물론 책 이것도 몇 번이나 읽었겠지만 네. 아침에 일어나면 듣고 아침에 왜냐면 또 까먹을까 봐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그 돈을 정말 사랑하라는 걸 완전히 귀에 익숙하고 완전 세뇌의식을 자기 잠재의식에 딱 박아놓기 위해서 3년 동안 듣고 진짜 부자가 됐답니다.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정도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에피소드 듣고 야 그 정도로 해야만 되는 거구나. 이게 그냥 뭐 남다른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그냥 뭐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네, 이게 한 번 보고 말로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단순한 진리지만 이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원서잖아요. 네. 이걸 이제 부적처럼 갖고 다닌대요. 항상. 네, 그래서 갖고 다녀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거는 그만큼 이 책을 사랑하고 그쵸, 그쵸. 이 책을 실천을 했겠죠. 그러니까 성공을 했겠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선생님, 간다 선생님, 저는 제가 부적처럼 갖고 다녔는데요. 갖고 다니니까 성공해버렸네요. 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 나름 의미심장하죠. 그쵸. 네. 네. 아까 세 번째가 이제 네. 나의 연수임을 내가 결정해야 네. 된다 네. 하셨는데, 네. 그 원하는 만큼 연수임을 어떻게 버는 거냐.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네, 이게 이제 흔히 연수입을 특히 이제 월급을 얘기할 때 월급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받는 거라고 생각하자 말고 내가 버는 거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를 벌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연수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연수입이 얼마다라고 그렇게 그냥 뭐 지레짐작 포기하거나 뭐 나는 어차피 많이 벌어봤자 뭐 이 정도밖에 못 벌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잠재의식에 박힌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무서운 거는 일종의 자기 체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쵸, 그쵸, 그쵸. 나는 백날 해봤자 연봉 1억? 나한테는 무리야. 그쵸. 아니, 나는 아무리 해봤자 5천만 연봉 5천만 원도 힘들어. 네. 아이 어느새를 벌겠어. 그러면 평생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근데 나 연봉 1억 할 수 있어. 네. 1억 벌 거야. 1억 할 거야. 하고 계속 그렇게 아까 스스로 세뇌시키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면 이 잠재의식에 박혀서 나도 모르게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잠재의식에 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연수입을 강행시켜라.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성공한 사람들은 네네.
이 잠재 의식을 이제 몇 번부터 네. 활용해 가지고 계속 네. 자신의 네. 그 성공과 네. 부를 네. 만들어 나가 했는데 네. 그 진짜인가요, 그게? 실제로 네.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지만 네. 여러 그런 책들이나 성공한 그쵸. 사람들을 보면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이제 뭐 그게 뭐 끌어당기는 법칙을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네. 그 얘기가 뭐 심지어 요새는 뭐 양자역학을 그쵸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네. 아니다 네. 뭐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런 네. 세계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관이 펼쳐지면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잠재의식은 네. 정말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도 잠재의식은 믿습니다.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지만 네. 우리의 잠재의식은 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대요. 그렇죠. 네, 다만 그거를 끄집어내지 못할 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에는 들어가 있는데 못 찾는 거죠. 네, 색인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색인이 없고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나는 까마득히 일단 저장은 돼 있어요. 네, 네. 우리가 무조건 저장하면 도대체 어디 처박혔는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라는 거. 기억은 어딘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은 정말로 존재하고 다만 그거를 성공한 사람은 자 잠재의식의 존재를 믿는다면 잠재의식은 분명히 있죠. 그럼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 성공한 사람은 색인이 있다는 거죠. 색인이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말하자면 그걸 믿고 잘 정리를 해놓고 아니면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끄집어낼 수 있게 한다면 성공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 책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시크릿이라는 네. 잠재의식이라는 책들이 다 이제 네. 그 잠재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하고 네. 있는 책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런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계속 활용을 해왔다는 거죠. 네.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네.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사람마다 얘기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이제 간담하는 거죠. 네. 이제 부자가 된 이후에 그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네네. 확인하고 싶은 게 간담하는 이제 부자가 됐나요? 부자가 됐습니다. 이 책을 썼을 무렵에 네. 실제는 이 책을 쓴 지는 독립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네. 만으로 37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100억을 벌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 대단. 부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혼자 부자가 되면 재미가 없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 실제로 간담화선이 때문에 영향을 받아갖고 수백억을 번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 네. 그럼 그 간담화선이 이제 부자가 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인 거예요? 네, 깨달은 사실은 결국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네.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이다. 사소한 일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부자가 되면 굉장히 모든 게 달라질 것 같고 엄청난 네, 그런 게 바뀔 것 같지만 그쵸, 예. 사실은 뭐 이렇게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우리 네, 친구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피곤할 때 택시비 걱정 안 하고 그냥 택시 타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한테 초밥을 사주려고 그러는데 네. 아씨 이거 2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네. 저게 또 4만 원 좀 비싼데 네, 그쵸, 뭐 이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고 네. 뭐 이제 또 뭐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많은데요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메뉴의 가격을 보지 않고 네. 주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이거. 그런 아주 소소한 거, 별거 아니지만 아니면 뭐 내가 필요하다면 원하면 그냥 그래 잠깐 갔다 오지 뭐 해외 가서 잠깐 유학 갔다 와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아니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녀석한테 고개를 안 숙여도 됐다. 그래? 가려면 가시고 아무 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여유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거 별거 아닌데 네. 별거 아닌데 이 돈이 있으면 이런 게 너무 당연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런 소소한 행복이 아 돈이 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아. 네. 그렇게 그걸 돈을 벌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부자가 되면은 이제 뭐 큰 집 네. 좋은 차 네. 이런 게 나한테 행복을 네.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네. 그것보다는 네. 간담화서 느낀 거는 네. 아 그냥 내가 소소한 행복 택시 타고 가고 싶다 네. 택시 타고 그냥 네. 초밥 먹을 수 있는 거 초밥 먹고 네. 네. 뭐 사고 싶은 거 아무런 네. 걱정을 네. 가지고 뭐 그 얼마라도 안 물어보고 그냥 그렇죠 결제하고 결제하고 네. 아. 네. 이 정도는 뭐 그게 더 행복하더라 네. 그런 거죠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는 이제 돈이 생기면 네. 자유가 생긴다는 거 자유 네. 얽매이지 않을까 신경을 네. 얽매이지 않고 내가 굳이 아까 또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네. 그게 다 자유죠 누구한테 뭐 고개를 숙이거나 일부러 뭐 뭔가 이렇게 압을 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자유가 생기기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자유라는 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대가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를 사기 위해서 사실 물론 또 돈이 필수는 아니지만 뭐 돈이 없어도 자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자유로운 영역도 있고 돈이 없어도 사기시는 않았었죠. 자유롭게 사는 분들이 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돈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다. 네. 굉장히 편리한 도구로서 돈은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깨달았다. 부자가 되면서. 그 이 책을 일본에서도 많이 팔렸고 우리나라도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네네. 그 이 책을 읽으면은 사실 네네. 이제 간다마사노리처럼 뭐 성공한다든가 네네. 지금 상황도 훨씬 더 큰 성을 거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네네. 왜 책을 읽어도 그들의 삶 바뀌지 네네. 않을까요? 물론 이제 이 책이 접한돼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네네. 한국에서는 20년 동안 거의 접한돼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떠나서 네네. 그걸 떠나서 처음부터 간다마사노리가 의도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네. 책을 읽어도 네. 그 중에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네. 행동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안 한다. 네. 100명 있으면 한 명 되면 할까? 네. 네. 그치만 그 한 명 두 명은 분명히 성공한다. 그리고 그 한 명 내지 두 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보여주겠다. 그 진실을 여기에 담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네. 본인이 알고 있는 진짜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에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50만 부 이상이 팔렸으니까 네. 1%면 5천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5천 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이 한국에서 뭐 제 뭐 1차 목표는 10만 부지만 10만 네. 부가 팔렸다. 네. 서대에서도 뭐 팔릴 수 있겠죠. 1,000명. 네, 그러면 1,000명이죠. 네, 그럼 1,000명은 1%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지금부터 네. 같이 해보자.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아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심플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안 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아까 그 3년 동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완전히 정말 내가 웬만하면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완전히 자기를 바꾸는 것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안 맡긴 게 정확. 그렇지만 그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한다는 거에 대한 사실은 증거가 다른 게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명된 책이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살아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20년 동안 살아남았.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뭐 일본에 살아있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책이 잊을만 하면 또 팔리고 잊을만 하면 또 팔리고 그쵸, 그쵸. 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또 언급하면 맞아 그런 책이 있었지 또 사고 사람들이 또 화제가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팔리고 진짜 신기하다는 거죠. 간다마사노리. 아니 이 책이 또 20만 원 또 팔려. 또 팔려. 또 팔려. 그래서 5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책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도 네. 1%만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네, 네, 네. 그 1%들이 이제 이 비상자 성공법칙을 이제 완전 내 것을 만들어서 나도 뭘까 지금 해야겠다. 네, 네, 네. 바꾸고 싶으면 해야겠다. 네, 네. 했을 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행동들은 네, 네. 어떻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행동들은 네. 뭐 예를 들면 여기 8가지 습관이 나와 있지만 네. 욕심내지 말고 저는 그렇게 제가 이제 옹기내 글을 썼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택해서 8가지 습관 중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네. 오 이건 난 당장 할 수 있겠는데 네. 오, 이건 당장 해보고 싶은데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죠? 돈을 내가 너무 사랑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버는구나 네. 거기에 꽂혔다면 네. 뭐 진짜 매일 돈 이걸 읽고 아니면 저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이 간다마사노리 녹음 테이프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네네. 그걸 듣겠지만 아니면 이제 그게 없다면 저 같으면 이 장을 돈을 몹시 살아가는 자를 쓰면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고 그걸 매일 듣는 거. 귀가 타겠도록. 예. 진짜 아예 그냥 달달 외울 정도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돈을 진짜 좋아한다면. 돈을 그려야 된대. 그래?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되겠네. 5만 원짜리 진짜. 5만 원짜리를 아주 그냥 이 냄새도 기억하고 네. 촉감도 좀 기억하고 네. 완벽하게 내가 돈을 진짜 정말 살아간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뭐 이런 것도 우습지만 네.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던 첫 번째 습관. 네. 진짜 저는 이제 사실 실제로 제가 강의 때나 세미나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어하는 거의 리스트를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한 100개 정도 써라. 야, 100개요? 네, 그냥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일단 네. 더 이상은 안 나옵니다 할 때까지 써라. 보통은 처음 시작하면 10개도 못 쓰거든요. 그쵸, 그쵸. 네, 한 서너 개 쓰다가 많은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근데 찾고 찾고 또 찾으면 나옵니다. 야,
100개 정도 쓰면 웬만한 건 다 나온 거예요. 그게 다 나오겠죠. 네. 근데 그 100개의 싫은 거에 있어서 다 걸러내고도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네. 그게 진짜 찐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 이제 간담한 우리가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 법을 소개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행동을 하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 역산사고라고 하는데 이 방법들은 지금은 이제 퓨처 맵핑이라고 해서 퓨처 맵핑? 네, 퓨처 맵핑이라고 해서 또 이제 간담해서 개발한 어떤 툴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변화를 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그 퓨처 맵핑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론 같은 얘기가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이제 뭔가 벽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 그런 뭔가 답답한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은 이제 그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과거의 혹은 현재 연장선 연속선상에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는데 역으로 이상적인 미래를 그려놓고 이상적인 미래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내려와서 역산해서 현재 행동을 결정하게 되면 자, 이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로 얘기한다면 영화에 이제 클라이머스가 있고 영화에 엔딩씬이 있잖아요. 그러면 엔딩씬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이 행복한 결말을 맞으려면 어디가 클라이머스고 어떤 식으로 이 단계별로 가면 이걸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 단계별로 올라가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목표 혹은 거꾸로 이상적인 그 모습을 그려놓고 거꾸로 역산해서 내려오는 사고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어떤 그 모습에서 역산해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역산사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건가요? 뭐 10년 후에 내가 10억을 모으겠다 하면은 5년 후에는 내가 뭘 해야 되지? 10년 후에 뭘 해야 되지? 내가 5년을 뭘 해야 되지? 10년 후에 내가 뭐 5억을 모으겠다. 그러면 8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뭐 3억을 모은다. 네네. 5년 후에는 최소한 1억은 모아야 되겠다. 네네. 좀 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역으로.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보통은 우리가, 10억을 모으고 5억을 모으려면 1년에 얼마를 모아야 되고, 이거 차근차근 모아서 어떻게든 이자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달성을 못 하고, 거꾸로,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5억을 모았을 때, 10억을 모았을 때, 그럼 얼마나 내가 든든할까? 얼마나 내가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이 내가 더 상세하게 그릴 수만 있다면 이 역으로 이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산사고를 최근 들어서 간담화 선생님이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미래를 상정한 후에 그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한다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다 보면 어떤 기존의 어떤 기성 개념에 어떤 의존하지 않고 이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프로세스를 역산사고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미래에 완전히 충만해 있는 페르소나, 그러니까 완전히 충만해 있는 누군가를 제3자를 설정해서 그게 미래로부터 현재까지의 스토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하게 되면 퓨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퓨처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퓨처맵핑이 뭔가 근본적인 과제를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원인데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기존의 인맥을 갖고 있었고 그 어떤 자금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고 하는데도 거기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리소스를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를 아 이게 나한테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뭔가 과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산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이거 약간 그 시험 기간 때 중간고사 몇 달 며칠이다 했을 때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것도 역사상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대에 정해놓고 이때까지 뭘 하고 이때까지 뭘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평균 90점 이상을 95점이 목표다. 95점을 만들려면 언제까지 뭘 뛰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때는 총 복습을 해야 되고 연습제 다 풀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간담화 선우리가 이제 성공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반성하는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떤 걸 반성했나요? 성공을 향해 달려오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완벽을 지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뭔가 완벽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완벽하려고 해도 완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벽을 지향하지 말고 애쓰지도 말아라.
그리고 약간 불안전하거나 애매모함도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허용해야지만 된다는 거고. 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돈은 벌었어요. 아니면 굉장히 나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을 등한시해서 뭔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흔히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맞아요. 얘기지만 가족을 소중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거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면 내가 빛으로 밝은 면에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빛의 어두운 면이 가족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뭔가 누군가가 잘못하면 뭐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을 벌은 대신 그런 일이 사실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가족 간에 뭔가 불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면이 보인다면 그건 사실은 나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다. 빛과 그림자라고 생각한다면 거울, 그러니까 가족이 내 그 아 저 모습이 결국은 내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반성도 하고 수정 계속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마지막으로는 내가 번 돈을 돈을 번 만큼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면 벌수록 어느 정도 진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걸 어떻게 사회, 요새 이제 그렇게 많이들 좀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돈을 어떻게 좀 사회에 활용하고 사회에 공헌할 거라는 얘기들을 사실은 좀 많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만나면 이미 20년 전에 이런 얘기 했던 거고요. 돈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건가 그런 걸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기부를 통해서 재물을 정화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실은 이제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것 중에 맨 앞에 프롤로그에 보면 악의 에너지를 활용하라는 게 나옵니다. 악의 에너지를 활용하라.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는 돈도 벌고 싶고 굉장히 심적으로도 굉장히 뭐 마음으로도 굉장히 좀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돈과 그런 어떤 마음을 양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둘 죽도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기심, 질투심, 분노, 이 악의 에너지죠. 이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돈을 벌어라. 돈을 번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때가 생각해라. 돈도 벌면서 아니 저는요 그렇게 벌고 싶지 않고요. 그럼 돈도 못 벌고 이쪽도 잘 안 되고 둘 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를 악물고 어디까지나 악의 에너지를 잘 컨트롤해서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일단 돈을 벌고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돈을 정화 여기 재물을 정화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이 왜 돈을 벌면 기부를 할까요? 아니면 부자들이 정말 뭐 재벌도 그렇고 뭐 기부를 하거나 무슨 공원단체, 공익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악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악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스스로 아는 겁니다. 아 이거 정화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기부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뭔가 사회공헌도 하고 사실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너무 에너지, 악의 에너지를 많이 써서 내가 피폐해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걸 뭔가를 정화해야 되잖아요. 그 정화 작용으로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결국은 간다마선 노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상식적 8가지 습관에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뭐 이제 질문에 뭐 제가 다 드러낼 거 물어보지 않았지만 8가지 습관이 뭔지만 한번 설명 못 해볼까요?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거지만 첫 번째는 뭐 이제 프로로부터 얘기한다면 악의 에너지를 가라거나 그 첫 번째 습관은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책임을 건다. 세 번째는 내가 바라는 직함을 만든다. 스스로 원하는 직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오디오를 듣고 포토리딩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고자세로 영업을 해라. 고자세로 영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영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몹시 살아간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걸 기억해라. 이 8가지 습관입니다. 그래서 강다만 선생님의 그 비상식적 8가지 습관을 잘 익힌다면은 매일매일 이 책을 읽고 가지고 다니신다면은 아마 1%가 되게 성공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제가 이건 지금 8가지 그 내용은 옹기니의 글에 사실 뒤에 좀 요약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1의 습관은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간담화서는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명확히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종이에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게 제1의 습관이고요. 제2의 습관, 자신에게 체면을 건다. 여기에서는 현실을 구축하고 컨트롤하기 위해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스마트 원칙에 따라 목표를 적고 클리어 파일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제시한다. 제3의 습관, 내가 바라는 직함을 만든다. 슈퍼컴퓨터인 우리의 뇌는 셀프 이미지에 따라 현실을 선택적으로 만들어낸다. 셀프 이미지를 개선하는 여러가지 직함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나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4의 습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발산력을 높이기 위해 오디오와 포토링 기법을 이용하는 공부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5의 습관, 고자세로 영업한다. 세이지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 습관을 보면서 통쾌함마저 느꼈다. 저자세로 부탁하는 영업 대신 거절하는 영업, 면접을 통해 세일즈맨이 고객을 구별함으로써 고객이 먼저 찾아오게 하는 성공적인 영업 노하우를 전수한다. 제6의 습관, 돈을 몹시 사랑한다. 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돈이 많은 곳에 몰린다. 그렇게 돈에 대한 제약감을 씻어버리고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제7의 습관, 결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운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단력이 아니라 성공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우리의 행동력과 상상력임을 알려준다. 제8의 습관, 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음을 기억한다.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완벽을 제거하지 말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돈을 가치 있고 유용하게 써야 함을 강조한다. 네. 이렇게 8가지 습관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아, 네. 사실은 뭐 흔히 이제 책이 우리가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쵸. 네, 절판 책이고 막 책이 엄청나게 비쌀 때는 이 책을 구하지 못해서 그쵸. 도대체 네. 언제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 이렇게 이제 힘들어서 네. 절판 책을 네. 정말 이제 영어를 갈아서 번역을 해서 네. 출판을 했는데 네. 언제 그랬는지 또 그쵸. 네, 사람들이 뭐 안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예전에 정말 그랬던 책이고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20년 동안 또 증명된 책이고 정말 이 책에 있는 대로 믿고 한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상처 성공책에 대해서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30만원을 주고도 50만원을 주고도 못 구했던 그런 책이니까 간담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고 어쨌든 20년에 걸쳐서 50만매 이상 판매부수가 증명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네. 스타일셀러고 네. 네. 결국 아직도 녹슬지 않은 네, 성공 법칙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습관을 만들어서 네, 한다면 1%의 비상처 성공 법칙 클럽에 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15,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네. 네, 얼마나 싼 저렴합니다. 책값 네, 진짜. 네. 그죠. 네, 그래서 꼭 네, 이 책은 근데 정말 이제 제가 네. 농담 반 진담 반 뭐 간담회 책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두 권을 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권은 북테크죠. 한 10년 동안 고스란히 뭐 모아놓으면 네. 언젠가는 이 책값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네. 많으니까 네. 네. 그리고 한 권은 이 책이 정말 이렇게 완전히 정말 너덜너덜 할 정도로 쓰고 그리고 하고 정독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두 권을 사서 네. 실제 두 권 사는 사람이 꽤 많이 됩니다. 진짜요? 제 주변에.